최초 마운드에 올라 1과 3분의 1이닝 실점 없이 막아내 팀 승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크게 이기고 있다가 좀 이렇게 점수를 투수들이 주면서 좀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뭐 진영이나 뭐 여러 불펜 투수들 뭐 형들도 그렇고 다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잘 준비해서 좀 생각한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볼넷을 허용한 이후 말로 풀카운트까지 가며 굉장히 긴장감 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포크볼로 승부를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당시 마운드에서의 자세한 상황 듣고 싶어요. 노시안 선수가 먼저 1-3루에 감이 좋은 것 같고 좀 어렵게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볼넷을 내보내고 이제 다음 타자랑 할 생각을 계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성률 선수가 아무래도 직구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제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고 이렇게 가려고 풀어 나가고 했는데 이제 투쓰리까지 가게 된 거는 이제 잘 참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도 어떻게든 이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직구보다는 포크볼을 생각을 계속 투쓰리를 많이 가더라도 포크볼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막아냈을 때의 심정은요? 땅볼 머리 위로 지나가가지고 아 설마 안타 되나 싶었는데 마차 선수가 또 수비 위치를 잘 잡고 있어서 좀 그 다음 이닝도 그렇고 잘 잡아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차도한테 가면은 뭐 끝난 거죠 뭐. 마차도한테 치지 마. 네. 최근 계속해서 등판해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몸 컨디션이나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중간 투수들이 그거를 제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나간다 싶으면은 이제 팬들 걱정하시고 이제 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중간 투수가 어쨌든 위기 상황에 계속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좋은 컨디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인지라 안 좋은 날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팬분들께서는 지쳐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기복을 많이 줄이는 게 저도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튼튼하게 보이게끔 투구하겠습니다. 네. 최근 불펜에서 정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요? 아무래도 작년에 아파서 수술을 했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마운드에서 이제 어느 상황이든 던지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있고 어느 상황이든 불러만 주신다면 전화 와서 저를 불러만 주신다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던지는 거에는 100점을 주고 싶고요. 아프지 않으니까. 이제 경기 상황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마운드에서 하다 보면은 또 맞는 날도 있고 이렇게 오늘같이 잘 막는 날도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이제 시즌 끝나고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로즈 네. 묻은 손이 굉장히 네. 멋있어 보이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관중 입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시고 다들 힘든 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계시다가 또 없다 보니까 저희 역시도 이제 분위기 자체도 이제 약간 좀 흔들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TV로나마 저희가 이제 좋은 경기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잘 이겨낼 거라고 이제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야구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